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번째 텍스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여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일단, 바닷가 폭우의 숲과 풀밭 사이로, 아무래도 바닷가 폭우 쪽이니까 습지대인 것 같습니다. 욕망의 불꽃이 텅빈 심연의 불확실함으로부터 간헐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떤 발작적으로 올라오는 욕망인데, 텅빈 심연의 불확실함이라는 건 자신 내면의 불확실함, 공허 이런 것으로부터 간헐적으로 솟아나온다. 밀과 많은 것들 사이에서, 그래서 밀, 먹는 거, 먹는 것과 많은 것들 사이에서, 식량과 다른 것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마찬가지였고, 사이프러스 나무들 사이는 여전히 멀다. 그러면 사이프러스 나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지금 뒤에서 보면 산책로 같은 것인지 같기도 하고요. 사이프러스 나무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사이프러스 나무들 사이는 여전히 멀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산책로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굉장히 우뚝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사이프러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생겼단 말이죠. 사이프러스 나무도 사이가 너무 멀다면 산책로 사이가 멀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 화가들이 사이프러스 나무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기 그 뭐지 그 원근법 그릴 때 많이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뻗은 길하고 이렇게 길 옆에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작게 그리면서 이렇게 소실점 원근법 아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이 사이가 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생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영원히 닿지 않은 산책로 같은 느낌. 소실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소실해 가는 점인데 영원히 거기서 다 닿지는 않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단어들이 소리의 내적인 공명과 다양한 의미와 함께 음색의 조화에 따라 합쳐지거나 따로 떨어지면서 발휘하는 위력. 서로 다른 문장의 의미 사이에 놓인 문장의 화려함. 보면은 시를 쓸때 시라는 거는 이렇게 단어들이 소리도 공명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발음, 음들, 음운 이런 것의 어떤 조화 또 의미. 아마 이게 시를 쓰는 것에 대한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다른 문장의 의미 사이에 놓인 다른 문장들의 화려함, 자취가 남긴 악의, 그다음에 숲이 품은 희망. 점점 이게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조금 구체적인 것으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어린 시절 나의 도피처인 농장에 있던 호수의 절대적인 고요만 있을 뿐. 그래서 이게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시를 쓰면서 이제 단상들이 점점 이렇게 자유 연상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건 추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언어의 세계. 그다음에 이거 문장인. 그다음에 숲이 품은 갑자기 숲에 대한 이 희망. 숲이라고 하는 것으로 숲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숲에서 또 도피처인 농장에 있던 호수라고 하네요. 네, 거기에서 절대적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절대적인 고요를 추구했다는 걸알수 있죠.
고요 이런 식으로 가네요. 좀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연상의 도약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대담한 높은 벽 사이에서 나무들의 행렬과 아까 전에 이 나무들의 행렬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제가 그 소실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터무니없이 대담한 높은 벽 현실의 벽 그 다음에 나무들의 창백한 불안 속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는 더욱 완강한 자들에게 거부당한 슬픈 목소리의 고백을 들으리라. 자신보다 더욱 완강하게 거부당한 자들, 현실의 벽에서 이런 것들. 담벼락 앞 위에서 보이는 길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보이지 않는 뜰에서 창 부딪히는 소리 들려오는 최후의 성에 더 이상 평화는 없을 것이다. 여기 아주 오묘한 문장이죠. 담벼락 위에서 보이는 길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 담벼락 위에서 좀 위쪽에서 어떤 길을 보고 있는데 그 기사들은 자신의 정의를 완강한 자들을 물리치는 사람들이니까 보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보이지 않는 뜰에서 창 부딪히는 소리 들려오는 최후의 성, 이거는 자신의 내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뜰인데 거기서 계속 창이 부딪힌다, 뭔가 전투가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에 있으니까 더 이상 평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비유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길 언젠가 자라서 인생을 잃고 경이로움을 잃을 어린 아이를 밤에 무어족 공주의 전설로 매혹시키던 이를 제외하고 어느 이름도 그 길 이편에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딱 보니까 이 시인의 어렸을 적의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런 추억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 신이 어렸을 때 무어족 공주의 전설, 이슬람 쪽에 그쵸? 그런 공주의 할렘 같은데 공주의 전설로 매혹시키던 어떤 그러한 사람만 지금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길 이편, 바로 지금 미래의 이쪽 편에서는 기억을 하지 못한, 다른 것들은 기억을 못한다,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 매혹시키는 꿈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들, 이런 것이 지금 자신을 형성해서 지금 자신은 이렇게 좀 백일몽을 꾸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발소리는 물결치는 녹색 들판 사이에 아무런 길도 내지 못하면서 마치 다가올 추억처럼 가볍게 들려온다. 길 잃은 이들의 발소리. 네. 그다음에 노인들이 울뿐 젊은이들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길 잃은 벌판. 네. 길가에서는 북들이 울리고 나팔들은 무엇인가를 떨어뜨릴 힘이 남아 있었다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야 말았을 쇠약한 팔에
하는 신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요, 지금 길 잃은 이들의 발소리니까 유령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길가에서는 북들이 울리고 나팔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쇠약하고 뭔가 이렇게 유령 같고 노쇠한 어떤 그러한 존재들이 지금 지금 그런 게 보이는데 이거 일종의 환각 같은 느낌이 들죠. 네, 환각. 그러나 나와 있네. 환상이 끝나자 자자 들던 고함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뭔가 이렇게 지금 내면에서 지금 이런 어떤 나팔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 북들 소리 이런 것들이 끝나가는데 또 끝나가니까 고함 소리가 다시 또 커지는 것. 이건 아마 아마 이거는 현실로 돌아온 거겠죠? 그래서 들이 열 지어선 길가.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그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좀 이렇게 멀다, 사이가 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헤매는 개들이 보였다. 여기 이거는 그 자기 자신을 투사하는 거겠죠? 불안하게 헤매는 길 개들. 뭔가 이렇게 불안한. 그런데 지금 환상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장례식처럼 터무니 없었고 다른 이들의 꿈속 공주들은 언제까지고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환상이 끝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그렇죠. 굉장히 좀 약간 뭔가 백일몽 좀 창란적 증세 이런 게 보이는 텍스트였습니다. 20번째 텍스트. 나를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곧 비슷한 상황에 다시금 둘러싸이고 있다. 싸이고 만다. 나를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비슷한 상황에 압박하는 불안한 상황에 다시 쌓이고 둘러싸이고 만다는 거죠. 그렇지. 사물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 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적대감이라도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인생에 풀리지 않을 때 이럴 때 불안이 또 불안을 가져오고 이런 경우 그러면은 마치 운명이 다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 목을 조르는 어느 손 하나를 간신히 떼어낸다. 여러분 이건 진짜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그래서 사실 압박하는 무엇인가. 곧이어 그 손을 떼어낸 내 손에는 목에서 손을 떼어내는 순간 내 목에 걸려있던 돌가미가 함께 묶여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까스로 이렇게 압박해서 한 손으로 떼어내는데 그 한 손 손에는 또 물가미가 함께 묶여 있어서 목에 다시 그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 물가미를 조심스럽게 벗겨보려 하지만 내 손으로 내 목을 더욱 조르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압박감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압박감이 드는. 네. 와, 여러분 이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우울과 불안 속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마치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저기 뭉크라고 하는 화가의 절규라는 그 그림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그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21번째 텍스트. 이거 짧습니다.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는 신의 노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이 뜻이죠. 신이 존재하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는 신의 노예다. 뭔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강한 힘을 느끼게 하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언제나 내 영혼에 달라붙어 다닌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금 외소하고 외롭고 아주 지금 후줄근한 모습이죠. 그런 것이 영어 속에 달라붙어 다닌다는 내 생각 속에서조차 구부정하고 허약한 속에서 이거 조차는 붙여야 되죠. 붙여야 됩니다. 허약한 나일 뿐 다른 모습이 될 수 없다. 나의 모든 것은 오래전에 죽은 어린 아이의 해묵은 앨범 표지에 붙어 있는 광택 나는 왕자 그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표현이 오묘하네요.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이 일단 내면 거의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허약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추억만 남아 있는 그런 앨범. 그런데 그 앨범의 그 표지에는 조금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광택이 나는 왕자의 그림이 있는데 그 왕자의 그림은 이제 그냥 그대로 계속 있지만 그 왕자처럼 키우고 싶었던 아이는 이미 그쵸 죽은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이 앨범도 해묵은 앨범이니까 이 광택나는 어린 왕자의 그 또 광택이 나긴 하지만 빛이 좀 바랬겠죠. 그런 어떤 스산하기도 하고 좀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조잡하고 이런 느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언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연민. 언젠가 미래 끝자락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 시 한 편을 쓸 테고 그때 비로소 나는 나의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히 비루한 모습이에요. 현실의 비루한 모습이 현실의 비루함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신의 비루함. 이거는 이 비루함은 그런데 지금 이 현실 바로 이 지금 바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실현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실제로 패스화라고 한 사람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재평가되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바로 미래 끝자락에서 미래도 당장이 아니라 어떤 한 끝자락에서 자신에 대해서 시 한 편을 쓰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를 알아주게 될 것이고 자신은 그때서야 비로소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자신은 죽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시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게 뭐야? 그런데 시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다. 자체이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패스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그런 내면의 존재의 어떤 그런 부조리함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자기 자신이 완성을 향해서 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야 이게 참 어려운 문장인데 좀 심오하죠. 네, 진짜
저는 근데 이 분위기가 참, 이 어떤, 텅빈것 같으면서도 영원히 닿지 못할 것 같고 짙게 깔려있는 우울과 이런 느낌이 참 이게 참 패수와 다합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참 이렇게 고독과 내면을 추구하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미묘한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 패수와 작품을 좋아하는 게참 이런 억지 뭐 감동이라든지 억지 긍정 이런 것 없이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 내면의 것을 표현하려고 쥐어짜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저한테 용기를 줍니다. 막 긍정적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 계속 듣고 있다 보면은 짜증만 나지. 짜증만 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 강요가 없죠 전혀.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23번째 텍스트부터 또 다시 읽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호흡,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는 어떤 그런 리듬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 해석을 참고로 해주시면 아마 더 좋은 독서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